일찍부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몬드 브리즈 전성 무대 조보아입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소중한 걸음 감사하다는 우리 조보아 씨의 인사 말씀이 있었고요. 역시 대표 우리 배우이신 만큼 상큼하고 예쁜 인사 말씀이셨는데요. 참석하신 많은 남성, 여성분들께서 굉장히 반가워 계십니다. 요즘 뭐 각종 매스컴에서 방송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요즘 뭐 골목식당이라는 예능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드라마 촬영 한창 촬영 중이라서 바쁘게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조보아 씨 오늘 많은 분들께서 너무도 관심을 가진 이유 중 하나가 또 아몬드 브릿지의 또 모델이 되셨습니다. 함께 즐길 기자님들과 팬 여러분들께 소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진짜 아몬드 브릿지를 즐겨 먹거든요. 근데 모델이 되어서 더 감이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역시 건강한 배우인 만큼 우리 아몬드 브릿지 대표 모델이 되시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조보아 씨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담긴 우리 아몬드 브릿지 영상을 저희가 아침부터 쭉 보고 있었는데요. 아몬드 브릿지를 활용한 특별한 몸매 관리가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어떤 게 있나요? 네, 제가 아몬드 브릿지를 되게 즐겨 마시고 그 시리얼을 타서도 많이 먹고 라떼나 스무디를 만들어서 먹기도 해요. 되게 다양하게 타 먹을 수 있는 적합한 음료라서 자주 즐겨 먹고 있고요. 네. 아몬드 브리즈가 유당 불내증을 갖고 계신 그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께도 식물성 음료라서 되게 먹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우유보다 3분의 1 정도 칼로리가 낮아서 더 잘 편하게 즐겨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조보아 씨처럼 건강한 이를 가지고 싶은 우리 2035 여성분들께서는 특히나 아몬드 브릿지를 많이 찾아주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보다 칼로리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우리 조보아 씨처럼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몬드 브릿지와 함께 해주시면 건강한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왼쪽 편에 대형 목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아 씨, 네, 왼쪽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예쁜 포즈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가 우리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네. 자, 가운데도 한번 정면도 한번 상큼한 미소 시간까지. 보아씨, 우리 이쯤 하면요 아몬드 브릿지의 대표 모델은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아씨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건강 미를 우리 한번 포즈를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건강한 모습 우리 S라인을 딱 보시면서 우리 보아씨가 상큼한 미소를 우리 가운데 기자님들께도 예쁜 사진 많이 부탁드린다는 건강한 모습 네. 자, 저는 왼쪽 편에 있는 우리 기자님들께도 건강한 모습, 예쁜 모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우리 조보아 씨와 함께 저희가 많은 사진을 남겨봤으니까요. 옆에 저희가 또 오늘
특별히 부원 씨가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는 레시피를 한번 준비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아몬드 브리즈 팝업 카페로 한번 저희가 살짝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주시죠. 오늘 조건 씨께서 아이스 아몬드 브리즈 라떼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되게 좋은 음료예요. 한번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조건 씨처럼 건강한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아몬드 브리즈 라떼와 이 여름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건 씨, 우리 함께 여러분들께 이제 아이스 아몬드 브리즈 라떼를 한번 선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우선 아이스 아몬드 브릿지 라떼를 쉐키 네,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이스 아몬드 브릿지 라떼를 만든 첫 번째 비법. 그리고 뚜껑을 따시고요. 네. 제가 준비한 예쁜 컵에다가 워시가 아몬드 브릿지 라떼를 따르고 계십니다. 다른 모습도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시고요. 자,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으로 우선 커피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커피를 먼저 넣을게요.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출출하신데 또 커피도 먹고 싶다 하신 분들은 식사를 고르시고 또 라떼를 또 많이 즐겨주시는데, 이때 아이스 아몬드 브리즈 라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얼음을 넣으시고요. 거기다가 준비하신 커피를 우선 살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이제 다음 순으로 아몬드 브리즈 넣으면 돼요. 밥 먹고. 다음 이제 준비하신 저희의 건강한 음료 아이스 아몬드 브리즈 라떼 완성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잔을 완성을 하셨고요. 자, 두 번째 잔도 아이스 아몬드 브리즈 라떼를 완성을 하셨는데, 이것도 쉐키 조금 이렇게 섞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야, 이 여름이 아이스 아몬드 브리즈 라떼와 함께하면 시원함과 건강한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아줄 것 같은데, 부어씨 한번 살짝 들어주시고 우리 기자님들께 이 여름 저와 함께해요 라는 예쁜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 여름 저 조부와 함께 시원하게 아이스 아몬드 브리즈 라떼와 함께 보내겠습니다는 상큼한 미소, 윙크 한번 괜찮을까요? 윙크. 이쪽도 윙크. 역시 윙크. 아우, 감사합니다. 어깨에 대해서 예쁜 생각을 많이 주실 것 같아요.